자, 백스테이지 우리 락베이스 특집 유가남 포차 사장님 그리고 베이시스트 모유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전 베이시스트. 전 베이시스트. 처음에 콜로라도 불닭을 이렇게 불닭 말고 불독. 이것도 지금 제대로 친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이게 그 빌리의 손버릇으로 라인을 짠 거기 때문에 똑같이 카피를 제가 못했어요. 근데 이거 왜 했냐? 네. 그리고 집사람이 나중에 볼 거란 말이야. 아. 야, 씨, 때려쳐라. 때려쳐라. 우리 집사람은 정말 완벽한 조력자예요. 뭐 연주하고 있으면 뒤에서 딱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아. 야, 씨, 박자 하나 받는다. 딱 이러고 지나가. 그 위플래시의 그 대머리 교수님이네. 그따위 할 거면 의자를 던지고 막. 조금 전에는 그 베이시스트로서의 어떤 이제 자세. 베이시스트로 될 게 아니라 음악가가 되라. 그렇죠. 베이스로만은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힘들다. 베이스가 연습을 안 해도, 안 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연습할 필요가 없는 악기인데. 그렇죠. 연습을 또 하기 시작하면 정말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한 악기예요. 우리는 또 이제 또 헤비메탈 백스테이지 또 이런 이제 그거니까 네. 또 유명한 베이시스트 이런 거 얘기해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그 현실의 선생님들 얘기는 애들이 안 들어요. 그렇죠. 아무리 기꾼형에다가 얘기를 해봤자 맞죠. 아, 저 꼰대 뭐라 그러는 거야 막 이러고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유명한 베이시스트들, 락 베이시스트들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 헤비메탈 또 이제 고인물들이 좋아하는 밴드, 아이언메이드. 아, 아이언메이드. 당가다. 나 이거를 그리고 이 아이언메이드 때문에 이 락 밴드를 시작했었어요. 아, 진짜요? 너무 오래 됐네. 쳐봐요. You take my life, you know when you see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의 귀를 더럽혀서. 아무튼 막 이런 거예요. 좀 미리 언지를 주면은 한 몇 연습이라도 했을 텐데. 요거예요? 아니면 세 손가락이에요? 다 달라요. 다 달라요. 네, 지금은 어떻게 치셨어요? 저는 3핑거로 쳤는데, 스티브 해리스는 4핑거입니다. 아, 이게 바로 이걸로? 스티브 해리스는 4핑거고, 3핑거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여러분들이 아는 빌리시언. 빌리시언은 완전 이 어렸을 때 고무줄을 묶고 다녔어요, 자기가. 왜? 손가락 길이가 다르잖아요. 그러면 이게 틀 때 힘이 다르잖아. 힘도 다르고 이게 안 맞잖아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려고 이게 묶고 다녔대. 오. 그래서 이렇게 쳐요, 빌리는. 이렇게 치고, 스티브 해리스는 네 개를 다 치는데 더 짧잖아. 예. 스티브 해리스는 좀 긴가?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식으로. 저는 투핀 건데 이제 이런 쌈바리듬 같은 거만 할 때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. 네, 자, 들어보세요. 아, 신난다. 예. 이런 식으로. 멋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또 베이스, 락 베이스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또 좋아하시는 게 막 기행으로 유명한 빨가벗고 플리 아저씨. 예, 레드와 칠리 페퍼스. 전혀 생각이 안 난. 야. 그 커피숍 제일 잘 알죠? 그러세요. 뭐야, 아무튼. 존나 잘 쳤어요, 옛날엔 이거. 플리는 또, 요 베이시스트 레벨 중에서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? 일단은, 이게 우리 밴드에서, 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는 베이시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. 워너비죠. 워너비에요. 제일 튀니까. 베이스 솔로 다 들어가지, 뭐 막. 우리가 이게 음악을 들으면 베이스 안 들리는 락 밴드, 헤비메탈 밴드 사실 많거든요. 많죠. 이건 베이스만 들려. 레드 칠리 페퍼스는. 그러니까 진짜 베이스들이 제일 워너비예요. 카피도 많이 하고. 근데 이게 그냥 베이스만 잘 들려서 뭐 카피하고 끝이 아니라 좋아요. 라인이 좋아요. 재즈를 했거든. 플리도 어렸을 때. 트럼펫을 불었나? 아마 맞아요.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라인을 내가 외워서 뭐 그대로 당연히 써먹은 표절인데 이 가는 길 같은 거 이런 거 연구해두면 나중에 좋죠. 그리고 이 플리가 치는 슬랩 같은 거는 또 곡이나 실전에서 써먹기도 좋아요.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보는 서커스 하는 막 이런 거는 그런 거 곡이 밀 수가 없거든. 진짜 솔로인데 신기하기만 하지. 신기하고 신기하고 멋있고 뭐 대단하고 연습하는 거 대단한데 플리 거는 연습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약간 그런 곡을 할 때 써먹기도 좋고 라인도 좋고 그래서 뭐
뭐 더할 나위 없죠. 그래서 베이스는 좋아해요. 플리 싫어하는 베이스트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. 뭐 액션도 좋고. 그렇죠. 네. 거기다가 거기에 더해진 이 개인기가 워낙에 뛰어나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아 그렇습니다. 플리.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시다 마신 빌리시언, 미스터빅에. 미스터빅. 네. 뭐 미스터빅 뿐이겠냐마는 뭐 베이스로는 또 이거 또 한 따까리. 아니 저 위에 있는 게 지금. 그렇죠. 그러니까. 완전히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레이백, 그루브 그런 거에 종류의 음악이나 그런 거에 심취한 사람들은 약간 빌리시안을 좀 안 쳐주기를 하는데 빠르기만 하다. 아 띠그득득득득득만 하니까. 빠르기만 하다. 근데 그게 이미 레벨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 거야.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아 빌리시안 뭐 할 건데 하는데. 해요. 다 젖지져서 다 써먹으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에 다 넣다 보니까 잘 하죠.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잖아. 막 이런 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다 했었어요. 근데 다 했어. 이거 빌리시안을 진짜 파기 시작하면 베이스 못 쳐요. 산에서 이것만 파야 돼요. 이걸 좀 제껴두고 8비트 더 하라. 8비트. 8비트 하세요. 자 그러면 8비트 나온 김에 네. 이제 8비트 하면 LA 메탈 뭐 그런 쪽 아닙니까? 그렇죠. 벤 헤일런 최고죠. 마이클 앤서니. 마이클 앤서니 최고입니다. 이 사람 8비트는 진짜 그냥 음악이 꽉 차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딱 이 8비트가 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드럼과 킥의 스네어를 끝까지 다 채워주는 거예요. 이거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심지어는 베이스 솔로도 8비트를 솔로래요. 뭐 살짝 뭐 보여주시면. 왜 뭐 다른 사람들 베이스 솔로 하면 막 뭐 이런 거 튀는 거 한다거나 막 뭐 하는 거나 날아다니는 거. 막 이런 거 하잖아. 근데 이 아저씨 베이스 솔로. 아 장기. 이걸 봐. 내가 8비트 최고야 이 새끼들아. 베이스 솔로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. 10분짜리 베이스를 8비트만 하고 있어. 요것만. 나는 그냥 이걸로 나는 갈 거니까. 이런 느낌이에요. 나는 온마이 웨이야. 나는 이거야. 그래서 여담인데 빌리시언이 벤 헤일런 오디션을 봤었어요. 옛날이죠. 빌리시언 베이스 부르잖아요. 그런데 떨어졌지. 그리고 둥둥둥둥 하는 마이클 앤서니가 불렀어요. 빌리시언이 그래서 화장실에서 엉엉 울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. 인터뷰에서 엉엉 울었다고. 화장실에서 자기 떨어질 줄 몰랐대. 아,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. 진짜 베이스를 반 헤일런은 나는 이런 베이스가 필요해. 이렇게 그걸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구석에서 합주하려고 밴드 준비할 때 투닥투닥거리지 말고 8비트 한 번 더 둥둥 하라고. 야, 이 얘기 몇 번 하는 거야. 꼰대들이 한 얘기 또 하고 EBS 교육방송도 아니고 벤 헤일런, 마이클 앤서니까지.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메탈리카에 지금 이제 거쳐간 베이시스트가 뭐 되게 초기까지 하면 뭐 4명 정도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게 클리프 버튼, 제이슨 뉴스테드, 그렇죠. 그리고 지금 고릴라. 그렇죠. 네. 이름도 얘기를 안 해, 그냥. 고릴라야, 그냥. 고릴라 아저씨 이름이 뭐죠? 로버트. 트루질러. 맞아요. 로버트 트루질러. 죄송합니다, 고릴라 아저씨. 어떻게 그 셋 중에서 어느 파입니까? 그래도 클립이죠. 아, 클리프야. 네. 여기 보수거든. 보수야. 그리고 보수. 또, 우리 또 이, 그 클립 아저씨 또 핑거베이스잖아요. 손가락으로 피크를 안 치잖아요. 우리 또 옛날 사람들이야. 뭐 된장 맛이야. 손으로 쳐야 되거든. 아, 저 베이스. 저는 제이슨이거든요. 이게 각자가 자기가 그 들었었을 때 약간 그게 세대가 제이슨 뉴스테드가 너무 멋있는 거죠. 멋있죠. 아, 무대에서 좀 전에 그 마이클 앤슨이 얘기했잖아요. 안 튀어도 돼. 그러니까. 제이슨 뉴스테드는 거기서 다다다다 얘기해주면서 백스포커 얼마나 멋있어요. 막 상모도 올리고 막. 난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. 멋있죠. 근데 이제 클립 버튼은 약간 그 메탈리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약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. 일단 메탈리카에서 음악 선생이었잖아요. 클립 버튼이. 그렇죠. 네. 메탈리카 초기 곡 다 만드는 거고. 그렇죠. 그래서 뭐 E마이너, A마이너도 구분 못하는 그 커크햄이 데리고 유명한 외노자. 네, 외노자 형 데리고 막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 성격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했고 너무 좋은 리프들을 많이 만들고 또 솔로 우리 또 하나 또 해야 될 거 같아. 이빨 뽑기 이거 플릭티스 맞죠?
아이씨, 이렇게 아, 하지 말지. 뭐 아무 이런 거 있어요. 네. 아, 기억이 안 나네. 그리고 또 클리프 버튼만 할 줄 알았던 그거 있잖아요. 오리온. 오리온. 그렇죠. 누둥 둥둥둥. 아, 뭐 이거? 둥둥 둥둥둥. 뭐 이거 뭔가? 죄송합니다. 아무튼 예. 클리프... 연습해서 다시 오시기를. 예. 나중에 다시 와서 해 드릴게요. 예. 아무튼 뭐 그런 거를 만드는 장본이기도 했고 제이슨 뉴스테드는 딱 아까 얘기한 그 마이클 앤서니 같은 사람 아닙니까? 마이클 그때 너무 불쌍했잖아. 나중에 그 뭐 워낙 유명하니까 뭐 스토리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네. 다큐 같은 거 보면 아 어떻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. 씨 메탈리카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 네. 이제 좀 나이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 받았던 울분 이게 너무 커서 밴드를 뛰쳐나가서 자기 밴드를 만들어서 공연하는 자리에 그 메탈리카 애들이 찾아왔는데 안 보고 그냥 가. 맞아. 오죽했으면 메탈리카 애들이 이제 자기를 좀 한 게 너무한 것 같아서. 아니, 좀 잘 좀 해주지 좀. 그 저도 사실 그래서 뛰쳐나온 밴드가 있어요. 그게 네. 못 견뎌. 뭐 밝힐 수는 없고 못 견뎌. 그 왕따 시키기 시작하면. 에이 사람들 네. 사이좋게들 지내지 애들 그러지. 다른 멤버가 주도해서. 모든 멤버가 주도해서 한 사람을 왕따 이렇게 제이스처럼 왕따 시킨 경우도 있지만 네. 리더 한 명이 그냥 누굴 왕따 시키면 다른 멤버들은 그냥 방관하는 나는 이제 그런 걸 당했거든요. 그 후로 거기를 거쳐간 멤버들은 모두 그런 걸 당해서 다 그만뒀지만 아 진짜요? 그게 힘들어요. 이게 제이슨처럼 그렇게 돈 잘 벌고 명성을 잇는 밴드도 못 참고 나올 정도인데 홍대 바닥에서 돈 얼마나 번다고 그걸 그럼 바로 치겠지 나왔지 네. 나와서 좀 이 모양이었습니다. 손도 안 들어가고 드레퍼도 안 들어가고 아유 죄송합니다. 좀 멋있는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. 그러면 그 새로 들어온 그 고릴라 고릴라 플레이도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? 테크니션이죠. 그 전부터 많이 봤어요. 저는 그 라이브를 메탈리카 말고 오지오스본 왔을 때 보고 그때 그 스태미나에 되게 놀랐었고 그래서 베이스 칠 때도 오오 거린다는 소리가 있어요. 맞아요. 소리 내면서 네.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본그 알아 본능적으로 알아 왜 뭔가 메탈리카에 안 어울리냐 원래 이런 음악 하는 사람이 아니야. 맞아요. 네. 아 저도 이 양반 그 전부터 알았어요. 그러니까 오지오스본 때 그 밴드로 왔었었죠.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그 수어사이드 텐던시즈인가 맞아요. 거기 있었었고 그 멤버가 사이드로 해가지고 임팩셔스 그루브스라고 이거는 다른 밴드들도 있지만 거의 주인공은 얘야. 이 이제 트루질로 형이 맞아요. 그 핑거징으로 띠디디디디디디디 거의 막 존명이고 무슨 빌리시안이 나발이고 이 형이 진짜 잘하더라고요. 그렇죠. 슬랩도 잘 치고 그런 걸 하던 사람이 메탈리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아우라라는 게 있거든. 자기가 하는 음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뭐 메탈리카에서 오라는데 봐야지 오디션 봐야지. 저도 막 그 다 뭐 저 트로트도 와서 하라면 하고 네. 뭐 브루스 재즈 뭐 다 해요. 아, 트로트는 한 가락 좀 보여주세요. 트로트가 약간 이게 아이언 메이든을 해놓으면 좋은 게 그치. 이건 디스코 같은데. 네, 트로트가 여기서 이제 삼바로 가면 여기 트로트. 따닥 따닥 여기 이제 엄지로도 하는 곳이 있죠. 네, 밤 제가 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나이트 밴드에서도 제가 한 3년 일했었어요. 아유 그럼요. 돈 벌어야 되니까. 아니 그냥 베이스로는 네. 정말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은 형입니다. 나이트 밴드에서 3년 일하면서 진짜 이 둔디기 이 김대리 우리도 김대리라고 하고 순대 김대리 아 이거 아주 많이 했죠. 아무튼 메탈리카에서 우리 이제 모유 형님은 네. 클리프 버튼. 다음에 이분이 요즘에 이게 좀 존내논이 되셔가지고 진짜 조설 내놓으셨어요. 이거 아시죠? 얘기 들었어요. 저기 뭐 채팅 사이트에서 이게 이제 몸캠이 돼가지고 50대 나이에 이 메가데스의 데이브 엘레프슨인데 데이브 존내논 엘레프슨이 됐어요. 내놓으셨어.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신데. 네.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저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갑니다. 이해가 가요? 외로워요.
정말 외롭거든요. 누구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두면 바로 내놓게 돼. 바지 내리게 돼.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베이스가. 이거 뭐야 이거. 뭐 할 건데 이거.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라고 걸려가지고. 그러면 안 되지. 그러면 세게 맞을 것 같은데.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자기만 알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 익명성이 있는 그런 캠이다 보니까. 그쵸. 메탈계의 이경영이 돼버리셨어요. 두 가지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입경영, 아랫도리 경영 잘해야 되는데 이건 실패했네. 아, 네. 저런.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데이브 엘레프슨도 메가데스라는 그 또 위대한 밴드를 그쵸. 탄생시키는 게 물론 거기에 뭐 박정희가 있긴 있지만 머사마가. 그렇죠. 메가데스 것도 뭐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홀리워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베이시스트라면 한 번씩도 해봐야 되는. 해봐야죠.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다 카피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기억이 안 나요. 메가데스 패스하겠습니다. 메가데스는 메가패스. 메가패스하고 다른 걸 진행시켜. 아, 베이스 칠 거 아니니까 나는. 그래. 어쨌든 메가데스는 메가패스. 자, 이분 존경하시지 않습니까? 우리의 영원한 그 형님 밴드. 최고죠. 머틀리 크루. 니키식스. 니키식스. 어떻게 니키식스한테 인스타로 답변은 좀 받으시는지. 답변은 못 받았어요. 제가 맨날 한글로 남기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형 졸라 쩔어. 졸라 쩔어 남기고 있고. 니키식스. 니키식스. 말할 거 있나요? 최고죠. 이 모든 베이시스트를 다 통틀어서 넘버원입니다. 아, 어떤 면에서? 그냥. 그냥. 아, 내가 좋아하니까. 아, 그냥 락커잖아요. 아, 그쵸. 연습 안 해. 약 빨아서 연습할 시간에 약 빠니까 스티브 에리스, 풀리, 빌리 시언, 벤 에일런, 뭐 클리프 얼마나 연습 많이 했어요. 데이브 엘프스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요. 야 됐고 이렇게 힘들게 왜 사냐고. 빨면은 이렇게. 나와 그냥 하고 그냥 이거 하면은 그냥 돈이 막 머틀리 크루 그 히트곡 다 썼잖아요. 아이 뮤지션이 돼. 베이스 잘 치죠. 잘 쳐요. 잘 치죠.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이렇게 딱 베이스가 특출나게 이름이 남기지 않고 그런 밴드들의 베이시스트들을 이렇게 뭐 되게 뭐 폄하 무식까지는 아니어도 야, 이 곡을 뭐 베이스 할 거 없는데 아니에요. 다들 여러분보다 다 납니다.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제대로 연주해보려고 그러면 달라요. 진짜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식스형은 뭐 진짜 최고죠. 이 피크 베이스도 이 간지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. 낭심 주법. 저 밑으로. 네. 이거 뭐 연습해도 안 되는 그런 외모를 갖고 태어났잖아요. 일단. 그쵸. 거기서 일단 먹어주죠. 일단. 다시 태어나야 되고. 그쵸. 약간 그런 거. 그거 연습해도 안 되는 거죠. 아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또 전설적인 밴드 레드 제플린의 좋죠. 존 폴 존스. 같은 과라네. 이 사람도. 레드 제플린 음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. 그리고 테크니션이에요. 베이스 정말 살벌하게 칩니다. 이 70년대 그 정도 이렇게 살벌하게 칠 정도면 거의 뭐 재즈 쪽엔 자코가 있었다면 락 쪽엔 조드로스가 있었다. 제가 미사리에서 또 한 3년 정도 아니 안 간 데가 어디인가야. 진짜 미사리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딴 거는 하기 싫고 그래도 뭔가 좀 음악의 끈을 잡고 싶으니까 그 나이트 하고 미사리에서도 밴드 하면서 미사리는 이제 그래도 락 음악을 해요. 옛날에 락 음악도 하고 가요도 하던 2000년 초중반쯤부터 미사리가 몰락하기 시작했는데 90년 말부터 그 아직 그 윤신의 열에 있어요. 아 그래요? 저는 이제 안 가본 지가 오래되고 거기 지금 다 신도시 들어섰잖아요. 그렇죠. 그때 이제 비싸지. 미사리 한 세 군데씩 뛰면 이게 짭짤했었어요. 각개문지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디퍼플 레이모 헤비메탈을 못하니까 연인들끼리 왔는데 그러니까 레드 제플린 그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. 레드 제플린께 카피하기가 제일 좀 까다로웠어요. 베이스 라인이. 예. 그래서 또 고전곡들을 제가 또 그때 또 많이 또 카피했었죠. 그래요. 그 레드 제플린 곡들 들어보면 베이스 라인들 그 쓸데없이 현란하지 않은. 아, 그렇죠. 뭐 특출나지 않지만 현란할 때 현란한. 완벽하게 서포팅을 해주면서 빈틈이 없잖아요. 빈틈이 없이 그거 진짜 좋아요. 그러면 또 베이시스트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밴드 뭐 제 스타일은 아닌데 저도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또 드그드그드그 하는 이제 드림 시어터. 존명. 존명 그쵸. 요거는 이거 5현. 5현 5현이 존명은 6현. 막 6현에 막 그쵸. 7현에 막 아 그래서 딱 그때 기조라고 해도 되나 그때 그랬어요. 이렇게 음악이 곡을 위한 밴드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요즘은 딱 곡
기타 솔로도 없어. 그냥 곡이 좋으면 돼. 그냥 이렇게 코드 긁고. 에? 그렇게 되기 전에 옛날 그 밴드들의 그거 있잖아요. 리프. 에? 그리고 또 드럼, 뭐, 기타 솔로, 막 그런 것들이 어떤, 뭐가 좀, 아, 좀 뭐, 좀 치는데? 좀 이래야 좀 인정을 받던 시절에 딱 하이라이트로 나왔던 밴드잖아요. 막 여기는 완전 무슨 그 학도들, 음악 학도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잘하나 같은. 덕후들.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나는 너무. 음악 경진대회. 난 너무 피곤하더라고, 듣고 있는데. 그래서 이제 안 들었지만, 네. 그래도 안 들을 수 없는. 그래, 네, 이걸 그렇죠. 들어야 얘기가 되니까, 친구들이랑. 그래서 들었는데, 저는 이게 조명 베이스 같은 스타일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. 너무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. 아, 공간이 없다는 게 어떤 거예요? 그러니까, 이렇게 막 속주 플레이어들의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? 이렇게 무난한 곡들을 할 때도 약간 리듬이 빠른 것 같은 게 있어요, 그런 거. 근데 사실 이것도 그 느낌이 아니라, 연주를 그렇게 하기 때문인데, 이거를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. 근데 이거 얘는 이 팀에 잘 맞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예요. 뭐 여기에 무슨 만약에 드림 시어터에 아까 그 고릴라 아저씨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극단적으로 무슨 비비킹에서 베이스를 치는 아저씨가 들어갔어. 그러면 이 아저씨 혼자 너무 뒤에서 레이백 잡아 땡겨버리면 우리는 빨리 막 가야 되는데 막 니들 하는 데 우리 막 가야 되는데 계속 땡겨. 야 천천히 가 막 땡기고 막 그래서. 맞는 사람들끼리 잘 모여가지고 그냥 재밌게 열심히 하는 거.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쭉 나열했던 밴드들 곡들을 네. 최소 다 뭐 10곡 이상 심지어는 앨범 전체를 다 카피해봤는데 네. 드림시어트 거 단 한 곡도 카피해본 적이 없어요. 아, 너무 스타일이 아니야. 너무 스타일이 네. 저랑 안 맞았고. 알겠습니다. 아 이게 뭐 우리가 뭐 베이스 가지고 뭐 하루 종일 얘기할 게 아니니까. 그렇죠. 네. 네. 아무튼 이제 재미로 알아보는 우리가 그리고 또 최초로 이제 악기를 시연을 하면서 베이스에 대해서 남들이 신경 안 쓰는 그래도 그 락 음악에서 있지 않으면 너무나 허전한 없어도 돼요. 없어도 돼요. 베이스에 대해서 베이시스트 안 구해지면 그냥 없이 하세요. 아무도 몰라요. 진짜 모르는데 나도 몰라. 구색은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구색을 갖춰야 되면 기타 치는 친구 불러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, 이렇게 그러니까 옷만 있어. 잘 입어라 너는 이렇게 하고 있어. 백스테이지 락 베이스 특집 모유님과 함께한 락 베이스 특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형님 또 육아 하시러. 네. 잘 가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